행복한 크리스마스. 나만 힘든 현실. 왜 나만 안 되는 걸까? 신입사원의 꿈은 갈수록 막막해지고.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믿으시나요? 포기를 눈앞에 둔 그대를 위해 한국직업밤생에서 준비한 취업시장 겨울나기 프로젝트. 행운 한보따리 들고 취업 컨설팅계 산타들이 당신을 찾아갑니다. 2017년 공채 합격을 향한 대전정. 잡정구센터 12월 특집 럭키 크리스마스. 왜 떨어졌나? 기업이 놓친 원석 발굴을 위한 패자부활전. 잡정구센터 12월 특집 럭키 크리스마스. 왜 떨어졌나?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공채무 시작 잡정보센터의 김승재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이윤정입니다. 예, 저희가 네. 이번 주부터 럭키 크리스마스 왜 떨어졌나 요거를 좀 진행하고 있는데 네. 이게 추운 겨울인데 몸이 추운 것도 모자라서 마음까지 시린 우리 취업준비생들, 그러니까 취업이 안 된 분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따뜻하게 이런 분들이 따뜻하게 뿌듯한 마음으로 크리스마스를 날 수 있도록 럭키 크리스마스 왜 떨어졌나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예, 오늘도 계속 네, 되죠? 예. 네, 오늘이 벌써 3일째입니다. 그렇습니다. 월요일은 자소서, 화요일은 스펙, 그리고 수요일 오늘은 뭡니까? 면접입니다. 면접이군요. 그러니까 네. 완전 뭐 그 요리로 얘기하자면 풀코스예요. 풀코스죠. 진짜 뭐 풀코스로 내가 왜 떨어진 거야? 네. 이렇게 한해 되고 소리 질러도 답을 안 해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알 수 없는 분들을 실시간 컨설팅 해드리는 저희가 그런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저희가 네. 어떤 그 MC를 보면서도 참 유용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실시간 컨설팅을 받다 보면 네. 이야기를 뭐 이렇게 받아 적다 보면 놓치는 부분이 분명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희 특집 방송은 다시 보기 서비스가 진행이 되니까요. 네. 언제든지 컨설팅 내용을 볼 수 있다는 점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빨리 시작해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두 말하면 입 앞을 놓치면 후회할 겨울 특집입니다. 잡정구센터 특집 럭키 크리스마스 왜 떨어졌나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네, 과연 면접관들은 나를 왜 떨어뜨린 건가? 내가 뭐가 문제인가? 아, 내가 왜? 이런 생각하실 분 많을 거예요. 네. 나의 표정을, 내 외모가, 내 실력이, 내 대답이 뭐가 도대체 왜? 뭐가 부족한지 네. 같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했는데 오늘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제가 뭐였죠? 그제가 이제 자소서, 어제가 스펙. 오늘은 이제 면접이 이유가 되겠습니다. 오늘 위포트의 김태성 강사님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예 반갑습니다. 오십시오. 김태성입니다. 월화 보셨죠? 예. 아예 못 봤어요. 어서 준비하시면 안 됩니다. 예.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까 방송 전에 네. 얘기했어요. 나는 선한 사람이다. 앞에 네. 두 사람과는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의외로 조쌤도 그렇고 공쌤도 그렇고 예. 좀 선하게 해주셨어요. 아 그래요? 네. 예예. 예. 뭐 그 사람들 근본이 있는데 뭐 선하게 해봤자 뭐. 알겠습니다. 네, 예. 제가 그래도 그렇게만은 선하지 않다고 이제 학생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요. 자 오늘 3일째 실시간 컨설팅을 받고 있는 행운하죠. 경기대학교 박지명 학생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우리도 좀 말끔하군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분도 3일 차입니다. 예, 아주 뭐 반응이 거의 폭발적인 다는 후문을 네. 제가 저 혼자만 들었는데요. 어디서 누나? 그건 출처 불명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구브라게스트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네. 오늘 면접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박지명 학생, 어제 오늘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올 하반기에 KB 국민은행과 또 IBK 기업은행 서류는 통과했죠? 네. 그렇죠. 근데 국민은행은 필기에서 떨어지고 기업은행은 영양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면접에서. 네. 네. 은행이 이게 자소서도 좀 까다롭고 필기도 만만치 않고요. 그리고 면접은 뭐 합숙 면접 보는 것도 많다고 하고 또 정말 까다롭게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땠어요? 면접 때는 특히. 일단 면접은 영양 면접이라서 뭐 협상이나 롤플레잉 면접 이런 것들은 되게 재밌었고요. 재밌었어요. 네, 되게 재밌었어요. 재밌게 했고. 네, 그리고 인성 면접 비중이 되게 적었어요. 그래서 조금 아쉽고
그 떨어졌는데 왜 떨어졌는지 모르니까 약간 네, 답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성이 좋은데 왜 인성 면접 적게 보는 적게 봐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참 답답하고 그러셨을 것 같은데 네. 제가 듣기로는 태성쌤이 박지명 학생이 면접 준비한 내용을 보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일단 뭐 인성이 좋은지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요. 예. 그 준비 상황을 보니까 한 제가 5점 만점으로 기준으로 보면 한 2점, 3점 그 정도는 될 수 있겠다. 아, 예, 50점이 안 되네요? 예, 예. 예. 5점 만점에 2점, 3점. 예, 왜 그런가 하면 아주 뭐 강하게 나오시네. 우리 손자병법의 모공편에 보면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거든요. 백전불태. 이게 지피를 하고 지기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우리 지명 학생은 지피를 좀 소홀히 했던 것 같아요. 예, 지기 부분은 그래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지피를 좀 소홀히 했던 것 같고요. 많은 취업준비생들이 착각하는 게 또 하나는 나 이렇게 훌륭하니까 뽑아주지 않을까? 나 이렇게 나의 자랑을 어필했는데 왜 못 알아주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핵심은 궁합의 궁합, 링크를 걸어주는 거. 그러니까 나는 best people이 아니라 right people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링크 거는 작업, 이 부분에서도 조금 아쉬웠다라는 생각 때문에 2.33점을 줬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2.33점 받은 박지명 학생. 지금부터 저희가 그래도 준비를 많이 했을 거예요.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구분한 캐스터가 그 박지명 학생이 어떤 면접 준비를 또 했고 또 은행권 면접에서는 어떤 기출 문제들이 있는지 비교를 해주면 박지명 학생도 그리고 또 보고 계시는 시청자 구직자분들도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아무리 자소서를 잘 쓰고 스펙 잘 쌓아놔도 면접에서 떨어지면 너무 아쉽잖아요. 지금까지 지명 학생이 어떤 방식으로 면접 준비해 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원 기업에 대한 질문을 준비를 했는데요. 기업 은행의 경우 기업 여신, 소매금융, PB에 대한 질문 준비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자기소개에 대한 질문도 준비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원 동기라던가 직무 적합성, 경험 및 스펙, 성격, 책임감, 포부, 강점과 단점도 준비를 했고요. 또 다음으로는 상황 설정 면접도 준비를 했습니다. 꽤 철저하게 준비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은행권의 경우 진상 고객 대처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지 혹은 또 카드를 100장 팔라고 한다면 어떻게 팔지 또 이제 면접관이랑 롤플레잉을 하면서 면접관이 실제 고객이 되고 지명 학생이 은행원이 됐을 때 어떻게 할지 이렇게 다양한 상황들에 대해서 면접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은행권의 기출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항목들은 일단 지명 학생이 준비를 했던 것처럼 뭐 주거래 은행 네. 지원 동기라던가 은행원에 대한 생각, 장단점이나 포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 거래 은행은 어디였는지, 중소기업, 재무제표의 신뢰도는 어떤지, 금융권의 화두는 어떤지 이런 질문들은 사실상 은행권에서 요새 잘 나오고 있는 기출 문제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은행권 같은 경우에는 인문학적 소양을 자주 보는 걸로 이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인상 깊게 본 영화라던가 평소에 재미있게 읽었던 책 혹은 존경하는 인물들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도 많은데요. 아무래도 이 부분들에서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지명 학생이 어떤 부분으로 어떤 방식으로 면접을 준비해 왔는지 또 은행권에서는 어떤 기출문제가 나왔는지 살펴봤습니다. 네, 구보나 캐스터가 네. 지명 학생이 면접 준비에서 부족했던 부분들 요목조목 잘 짚어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박지명 학생 이 은행권 기출 단골 문제에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준비가 부족했다 이렇게 지금 짚어줬는데 준비가 안 된 건가요? 준비했었나요? 했는데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못하는 거 안 한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깊게 준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몰랐었나요, 원래? 네, 이런 주거래 은행 이런 거는 생각을 잘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그 보면은 지민아 학생이 준비했던 것을 보고 태훈 쌤도 판단을 하셨을 텐데 기본적으로 저런 것들을
준비한 거, 그러니까 준비하지 못했던 거, 저런 예. 것들을 고려하자면 평가 점수가 아까와 좀 예, 비슷하겠죠? 2.33점. 2.33점. 예. 근데 저런 것들을 미리 좀 알기가 쉽지 않나요? 알기 쉽죠. 관심만 있으면 알기 쉽죠. 우리 그 방송에서 예전에 여름방학 때였던 것 같은데 그 미스터 뱅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항상 네네네. 계속 강조했던 게 이 기업에 대한, 이 은행에 대한 열정, 관심, 오랜 동안 그 입행에 대한 의지 뭐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어떻게 보여줘야 되느냐 지금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준비가 네. 안 된 사람들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평가 항목별로 점수를 좀 자세히 좀 알아봅시다. 네. 예. 선생님, 제가 아까 그 네. 여러 가지 관점을 얘기했어요.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 이거 얘기했고 링크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우선 GP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네. 그 손자가 또 얘기를 했어요. 그 적의 실정은 모르고 나의 아군의 전력만 파악하고 하면은 성공. 전쟁에서 이길 확률은 반반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보면 GP 부분에 저는 5점 만점에 1점을 줬어요. 1점. 그러니까 적을 너무 모르고 접근한 거예요. 네. 그죠? 그래서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GP는요. 이 기업이 기업은행이 예를 들어 은행권 기업은행을 지원했다라고 하면 기업은행이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여기서는 어떤 사람이 뽑히고 무엇을 평가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좀 알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첫 번째 비즈니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준비 상황 그 근로소 받아본 준비 상황을 보니까 일단 그 비즈니스 여기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추상적인 수준에서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추상적인 조사만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기업 여신이 무엇이고 소매 금융이 무엇이고 PB가 무엇이고 정도의 아주 간략한 정의하고서 끝났어요. 예, 그거는 이거는 그 기업에서 면접은요 경쟁이거든요. 마음에 든다고 모두 뽑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알고 있고 더 차별화된 강점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 정도 준비는 여기 지원한 사람들은 모두 다 알고 있는 수준으로 준비를 했다. 그래서 아쉬웠고요. 이거는 뭐냐면 차별성이 없었다. 예, 그 비즈니스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아야지만 차별성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근데 깊이 있게 알지 못하고 추상적으로 조사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 수준은 그러니까 은행 업무에 대해서 대충 이 정도는 알고 있어. 그렇지만 IBK 기업은행에 대해서는 잘 몰라.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실생활에서 보자면 내가 어떤 여성분에게 나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예? 그 얘기하면서 그런데 넌 누구니? 난 너를 모르겠는데 이 얘기와 똑같은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 이 사람이 하는 이 기업에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것 이것 중요하고요. 또 두 번째 산업이나 IBK 기업은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 환경의 변화 예, 이런 것들을 좀 조사해서 넣어주시면 준비해 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이거는 질문과 대답으로 하는 면접뿐만 아니라 토론 면접, PT 면접, 롤플레이 면접 여기에 다 적응이 되는 거예요. 요것을 알고 얘기하는 사람과 모르고 얘기하는 사람 많이 다르거든요. 네. 여기서 준비 상황을 보니까 소매 금융을 늘리는 추세다 정도로 그거 하나만 보이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 정도는 굉장히 부족하고요. 사회적인 변화, 기술적인 변화, 제도적인 변화. 예를 들어서 기술적인 변화에 따라서 요즘 한참 얘기가 되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핀테크에 대해서 내가 준비하고 인터넷, 은행, 네. 뭐 방카슈랑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준비를 좀 하고 고민을 하고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IBK 기업은행과 다른 은행 여기 경쟁 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데 시장 상황은 어떻게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국민이나 신한이나 우리 은행 대비 우리는 어떤데 요즘에 그래서 은행들마다 면접 보기 전에 서류 심사할 때 아예 방문하라 그래요. 방문해서 내가 지원한 데와 어떻게 다른지, 무엇이 장단점인지 이것을 얘기하라고까지 또 합니다. 그리고 은행권 또는 그 관련된 이 IBK 기업은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최근에 뉴스나 이슈 이런 것들도 좀 조사를 하셔야 돼요. 최근에 ISA 이런 거 굉장히 말이 많았거든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예, 두 번째, 큰 덩어리 두 번째. 여기서는 어떤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지, 무엇을 평가하려고 하는지 이거는요.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이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재상과 직무 역량 이 홈페이지 보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역량 면접, 1차 면접에서는 이런 그 직무 중심의 이야기 그것을 주로 할 거고 그것을 평가하려고 할 거고요. 임원 면접에서는 좀 의지적인 부분도 같이 봅니다. 입행 의지라든가 조직 충성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얹어서 보려고 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난 네가 좋은데 넌 누구니? 이걸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넌 누군지 알려면은 예. 홈페이지? 홈페이지가 거기 가면은 한 67.8%는 알 수 있어요. 그럼 32.2%는 계산이 빠른데요. 예.
다트. 예. 저는 다트. 오늘 아침에도 그걸 다트. 보고 왔습니다. 아주 기가 막힌 정보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네, 태성쌤께서 항상 말씀해 주시는 게 인재상 그리고 다트. 다트죠. 예. 다트 뭔지 알죠? 보물 창고예요. 네. 던지는 다트 말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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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꼭 들어가서 예.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볼 때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구체적이지 못했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판별을 해 보시죠. 네. 예. 네,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 PT 면접 때도 하나 멤버스나 뭐 미비 멤버스 이런 멤버스에 관해서 나왔었는데 그렇죠. 네. 그 부분도 제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군요. 토론이나 PT 롤플레이 할 때 그런 것들을 알고 대답하는 사람하고 모르고 대답하는 사람하고는 면접관 입장에서는 정말 점수가 5점과 1점을 왔다 갔다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안 갖고의 차이일 수도 있겠고. 예. 알겠습니다. 자기소개 부분을 보니까 이제 항목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좀 평가를 그 지기라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그래도 괜찮았어요. 본인의 강점, 차별에 대한 강점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그것을 잘 어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4점을 줬고요. 일단 그 준비된 내용을 보니까 나의 지식과 경험, 보통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내가 뽑혀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보통 나는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밸런스를 맞춰서 어필하는데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례들도 잘 넣고 있습니다. 블로그, 그러니까 경영학과 적시타. 네. 예, 이것을 가지고 또 본인이 그걸 가지고 월 30만 원을 벌기까지 했어. 이거 굉장히 좋은 사례입니다. 앞으로도 잘 활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경험 중에서 장사를 해봐서 나는 영업을 잘할 수 있어. 이것도 굉장히 괜찮았고 또 IBK 인턴을 통해서 내가 IBK에 대해서도 요쪽에 대해서도 잘 알고 환상을 갖고 접근하는 사람이 아니야라는 것을 잘 어필하고 있어서 지기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점수를 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는 잘 아는데 너는 잘 몰랐다 이렇게 그렇죠. 평가를 해주시는 예. 건데 근데 태성쌤이 항상 강조해 주시는 게 너에 대한 분석 그리고 예. 나에 대한 분석 이 둘의 연결이잖아요. 이 그렇죠. 둘은 어떻습니까? 예, 이 연결, 궁합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를 모르는데 내가 궁합이 맞아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링크를 거는데 중요한 두 개 중에서 하나가 없는 상태에서 링크를 걸 수가 없어요. 태생적인 한계죠. 그래서 지금 본인이 애써 노력하려고 했던 부분은 보였어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은행, 서민금융지원 이런 기업은행에 시도하고 내가 사회에 도움이 되려고 하는 나의 가치관하고 부합해서 지원했습니다라고 했는데 뻔해요. 면접관 입장에서는 저거 그냥 하는 얘기인데 누구나 하는 얘기인데 앞사람도 했고 뒷사람도 했고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와닿지 않고요. 한번 이걸 한번 해봅시다. 제가 그 명기 씨가 바로 옆에 있는 우리 이은정 아나운서 하고 사귀고 싶어. 사귀고 싶어요. 예. 진짜 한 30초 정도. 30초에서 1분 정도. 예. 뭐 이은정 아나운서 얼굴이 빨개지는 이유는 뭔지 모르겠는데. 지금 왜 빨개지죠? 예. 왜 네 빨개지 모르네. 몰라요. 사귀고 싶어요. 본인을 어필해서 날 사귈 수 있도록 한번 30초 정도 얘기를 해 보시겠어요? 지금 해 볼까요? 네, 이 앞에 보고. 당황스럽게. 예. 네, 앞에 보고 해 볼까요? 얼굴 보면 좀 민망할 테니까. 네. 제가 안 쳐다보지 않겠습니다. 네. 저는 되게 잘 맞춰 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 저한테 맞춰 드릴 수 있죠. 짜증을 내거나 뭐 투정을 부려도 저는 다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짜증과 투정을 잘 부릴 것 같나요? 아니, 네. 혹시 만약에 그런다고 해도 네. 네, 그럴 수 있다는 네. 말씀. 넌 나 잘못 봤어? 네. 짜증을 낸다라는 그 고급 정보를 알고 계셨나 보네요. 그런가 봐요. 네. 그래 지금 하기 어렵죠. 네. 왜냐하면 이윤정 아나운서가 뭘 원하는지 모르잖아요.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네. 그냥 내가 이런 것들을 잘할 수 있어밖에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네.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이윤정 아나운서는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죠.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예. 뭐 딴 게 마음에 안 드나요? 좋아야 되니까. 그죠? 제 마음이 중요하니까요. 예. 부모가 더 중요하니까요. 예. 예. IBK 지원하면서 IBK 너 내가 잘 모르거든. 이 상태에서 얘기를 하면 그냥 기업 입장에서는 그냥 은행권에 관심이 있어서 준비하다 IBK 떴으니까 그냥 뿌렸구나. 그 정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은행권에 관심이 있어 그런데 IBK에 대해서는 이렇게 깊이 있게 알지 못해. 이거는 나는 그냥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 수준입니다. 꼭 너가 아니라 그냥 나는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어 수준의 얘기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송혜 씨 나오는 그 선전 보면 네. 모르겠어. 네. 답답한 이 금융거래를. 그러니까 그런 거에 초점 맞춰서 요즘 소비자들이
비대면 거래도 많이 하고 그렇죠. 어렵게 하는 거 싫어하니까 그런 거에 초점 맞추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예, 좋은 접근입니다. 예. 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예, 다시 지원 한번 해보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붙는 거 아닌가요? 네. 자, 평가를 이렇게 받았어요. 네. 오늘 좀 제가 볼 때는 월화에 비해서 오늘이 가장 많은 지적을 받는 날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네. 네, 좀 궁금한 소감과 함께 질문 하나 해보세요. 네. 네, 진짜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그 기업에 대한 조사가 많이 부족했구나 느꼈고요. 안 봤어요? 아, 보긴 봤는데 그거를 그냥 보고 넘어가는 정도? 기사를 봐도 기사 보고 넘어가는 정도? 다트도 보긴 봤어요 사실. 예, 근데 그렇죠. 그냥 보고 넘어가는 정도. 근데 이제 네, 지명 씨가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여느 지명 학생 같은 친구들이 할 수 있는 오류일 텐데 어떤 거에 초점을 맞춰서 누가 뭘 얘기하든 아 이게 중요한 것 같아 라고 했던 오류가 어떤 거예요? 어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 제가 그 면접 준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요. 어디에 초점 맞춰야겠다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일단 자기소개를 맨 처음에 항상 인성 면접 때 하잖아요. 자기소개가 잘 나오면은 그 다음부터도 뭔가 마음이 풀리고 그리고 잘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자기소개를 제일 많이 거기에만 되게 집중을 했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구체성 같은 거는 좀 결여가 됐던 거고. 예. 네, 아까도 뭐 인성 면접이 조금 적어서 좀 아쉬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태성 쌤이 평가하시기에도 지피보다는 직위가 조금 더 그 직위에 높은 점수를 주셨고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면접에서의 태도, 인성이 또 굉장히 중요한데 인성 검증 부분을 좀 모의 면접을 통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한번 해볼까요? 하겠습니다. 예. 네. 무섭게 하지 마세요. 예. 아 저는 이발하고 오셨다고 되게 무서운 것 같은데 선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 기본적으로 선한 사람입니다. 네. 자 한번 해봅시다. 네. 예. 가정을 우리가 IBK 기업은행을 지원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얘기를 해보죠. 집중해요. 그리고 네. 방송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집중해 보십시오. 예. 자, 이 면접 오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예. 중간에 얘기는 다 생략하고 본격적인 질문을 해볼게요. 나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 하나를 선정해서 1분 동안 자기소개를 해보시겠습니까? 네, 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저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잡초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 그 이유는 잡초는 아무리 밟아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생명력을 유지하는 식물입니다. 때문에 저도 기업은행 안에서 계속 저를 위한 발전을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의미로 잡초라고 선정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잡초는 뽑아야 하는 식물입니다. 때문에 저를 꼭 뽑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밌네요. 예, 그래요. 우리 은행을 지원했는데 왜 은행원이 되고 싶으세요? 네, 은행원이 되고 싶은 이유는 제가 IBK 기업은행에서 인턴 생활을 하면서 많이 느낀 것들이 있었습니다. 예? 가장 크게 느낀 게 은행은 고객과 은행의 관계가 서로 갑을 관계가 아니라 파트너 관계라는 것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예?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이게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것 때문에 은행원이 저는 되고 싶었습니다. 예, 그래요. 그 은행이 많죠? 네. 예, 다른 은행들도 많은데 굳이 우리 IBK 기업은행을 지원한 이유는 뭡니까? 네, 타 은행에 비해서 IBK 기업은행은 서민이나 소상공인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주로 하는 은행입니다. 예?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더욱더 가깝게 느껴질 수 있고 그리고 네, 그렇게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저는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서민 중심의 소매금융은 그 우리 기업은행보다는 국민은행이 훨씬 더 많이 하고 있는데요. 국민은행 가시지 그러셨어요? 네, 국민은행보다는 서민도 있지만 소상공인 그리고 또한 영세한 중소기업 이런 곳에 도움이 된다는 게 큰 매력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우리 IBK에 관심이 있다고 했으니까 우리 IBK에서 팔고 있는 그 상품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다 얘기해 보시겠어요? 다 말씀드리면은 제가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그래요. 제가 중간에 끊을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카드로는 평생 참 좋은 친구 카드. 체크카드, 신용카드 모두 있고요. 그리고 직장인들을 위한 카드들도 있고 외국인들을 위한 안녕카드 등이 있습니다. 뭐 통장으로는 참... 네, 죄송합니다. 예, 괜찮아요. 편안하게 하세요. 통장으로는 직장인들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통장이 있고요. 그리고 한가족 통장 뭐 등등. 그리고 요즘은 어플을 통해서 많이
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저는 제가 우리 지명 씨가 입사했다라고 가정하고 입사한 네. 은행에 가서 IBK 은행에 가서 제가 상담을 하러 간 상태입니다. 네. 저는 그 30대 중반에 11살 아이를 가지고 있는 예, 30대 초반을 할까요? 40대로 하죠. 예, 얼굴로 보면 30대 초반이니까 어떻게 나이가 30대 중반 확 낮추셔도 돼요. 30대 중반의 고객이라고 생각하고 네. 예, 저를 응대해 보시는 겁니다. 제가 일단 갔어요. 네. 예, 아, 제가 그 돈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 몰라서 왔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고객님. 예. 네, 저번에도 한번 오셨었죠. 그렇죠. 네, 아들 철구는 잘 크고 있죠. 예, 살고 예, 철구 그 이름이 별로 안 좋아서 네. 철수로 바꿨습니다. 네, 아, 잘, 그러셨어요? 잘 크고 있어요. 아, 네, 철수 예. 이제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 될 텐데 어떻게 이제 학자금 관련 해서 준비는 따로 하고 계신가요? 아, 그거를 잘 모르겠어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어떻게 뭐 괜찮은 상품 있어요? 아, 네, 그러면은 제가 한번 조회를 해보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 저희 은행에서 거래하고 계신 게 뭐 이런 적금도 하시고 이런 펀드 상품도 하고 계신데 지금 그렇게 학자금 목적에 따로 마련을 하고 계시지 않잖아요. 종합적인 고민을 하고 있어요. 학자금도 해야 되고 나도 먹고 살아야 되고 하니까 이게 뭐 고민이 많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제 집은 저번에 예. 자가로 하셨다고 예, 말씀드렸는데 그것 때문에 그 지금 어려워요. 지금 돈이 쪼달려서. 아, 그러셨어요? 부럽다. 네. 그러면은 일단 제가 통장을 두 개를 예.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나는 이제 그 대출금 갚으시라고 예. 거기에서 다 갚으시려면 꾸준히 예. 돈을 모아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이렇게 적립식 통장이고요. 또 하나는 이율을 조금 낮은데 조금씩 여유 되실 때마다 철수 예. 학자금 하시라고 예. 자유적립식 통장 이렇게 예. 두 가지를 설명드릴게요. 요즘 펀드 많이 하던데 그거는 뭐 필요 없나요 저한테? 펀드도 있으면 좋긴 한데요. 예. 지금 주가가 한 1900 예. 후반 정도 되고 예. 있는데 이 정도면 높다고 하기도 낮다고 하기도 약간 애매한 상황이라서 굳이 하신다면 저는 배당형 상품을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예. 근데 저는 지금 구매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펀드 같은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또 이게 둘째 도현이 데리러 가야 되기 때문에 가야 되니까 SOD. 예,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예. 명함 받으시고 한번 연락 주세요. 그래요. 예. 자, 롤플레이를 했고 그다음에 마지막 한 두 개 정도 질문을 더 드릴게요. 한 개만 더 하시죠. 네, 한 개 할까요? 시간을 예, 그러면은 예.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네, 저는 일단 이번 면접 편안하게 만들어주신 면접관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은행원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소통을 위한 신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옆에 이윤정 지원자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자기 자신을 위한 꾸준한 자기 개발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도 그쪽을 많이 준비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IBK 기업은행에 입사하고 나서도 제가 부족한 부분을 계속 채워나가는 그런 행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좀 불안불안하게 됐고 이게 생방송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그 올바른 대답이 나올까 싶기도 했고 또 이틀 동안 지켜본 지명 학생은 약간 귀엽긴 한데 네. 약간 어눌한 느낌이 있어서 잘할까 싶었는데 의외네요. 예. 이 롤플레잉 면접에서 진가가 발휘된 것 같아요. 예. 저는 굉장히 제가 만약에 면접관이었다면 네. 친근함이 일단 느껴져서 그게 장점인 것 같네요. 예. 그렇죠? 굉장히 잘했어요. 예, 지금 상황이 네. 면접관 앞에도 있고 방송 진행 중이고 두 개를 다 굉장히 잘한 거예요. 그거에 비하면 머리가 화이트아웃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대단한데요. 예, 제가 인상이 나름 좋지만 그게 면접에 가면 예, 지금 표정이 왜 이거 거죠? 면접에 가면 다들 굉장히 선생님 완전히 변하시네요. 너무 싸늘해요. 그쵸. 너무 힘들어요.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특히 아쉬운 거를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그 1분 자기소개 1분 동안 얘기하라는 것은 뭐 일단은 좋긴 했어요. 잡초라는 얘기 그리고 그 좀 재치 있는 얘기로 예 재치 있는 네. 것으로 하는 네. 것 그거까지는 괜찮았는데 네. 거기서 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 플러스 내가 이 기업에서 평가하려고 하는 그것 중에 하나를 건드렸으면 어땠을까. 여기 평가 항목이 있거든요. 여기는 책임감, 팀워크, 소통, 고객 중심 뭐 이런 것들을 평가하려고 하는데
그거와 연결될 수 있는 것들은 없어요. 그래서 1분 자기소개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접근합시다. 나의 마음을 편안하게 갖게 만드는 것 하나. 지금 이거는 성공했어요. 근데 두 번째 평가 항목에 연결될 수 있는 무엇인가를 건드려주는 거. 연결고리. 예, 요거를 같이 만들어주시는 그렇네요. 거. 그거. 네. 그리고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 정말 롤플레이를 잘하세요. 네. 보통 이거 하라고 하면 해보죠. 굉장히 잘해요. 정말 잘했어요. 이거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 상품은 이런 게 있어요. 손님. 이거부터 시작하거든요. 아무리 좋은 상품, 세계 최고의 상품이라도 고객한테 가서 우리 상품은요 이렇게 시작하면은요 안 들어요. 고객은. 메소드 연기가 뭐 철구부터 시작해서 예, 네. 굉장히 잘했어요. 철구는 누구죠? 그러니까. 예, 대단합니다. 예. 제 아들이 철구라는 이름을 갖고 있을 것 같았나 봐요. 혹시 이런 걸 했었어요? 지금 한 걸 좀 끌어다 쓴 거예요? 그 IBK 면접 준비할 때. 스타디원들이랑 한 번씩 해본 연습 조금 했었어요. 시나리오 있던 거군요. 예. 네, 철구 정도. 그래도 뭐 굉장히 철구 정도는 급주에 낸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굉장히 잘했어요. 네. 그리고 이 롤플레이를 하는 과정 중에 내가 이 회사에 대해서 이 지원 기업에 대해서 이만큼 잘 알고 있어라는 것을 또 잘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능글능글하게 잘 대처하는 순발력뿐만 아니라 내가 이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상품 그리고 고객 중심으로 무엇인가를 서비스를 해줘야 된다는 거. 평가 항목 중에서 고객 중심을 굉장히 많은 점수를 줬어요. 이 과정 중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우리 상품이 좋으니까 한번 보세요가 아니라 고객이 뭘 아쉬워할까? 이거부터 접근하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좋은 접근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굉장히 롤플레이 과정 중에서 평가 항목에 있는 것들을 어떤 그 창의적인 거, 소통의 문제, 고객 중심의 문제 이 부분에 점수를 잘 줬습니다. 지금처럼 하시면 좋고요. 그 다른 은행이 아닌 왜 우리 은행을 지원했느냐? 이 부분은 좀 더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예, 다른 은행에도 적용될 수 있는 서민 중심 뭐 이런 얘기들은 다른 은행도 다 그 얘기하거든요. 네. 기업은행 뭐 송혜 씨가 부른 노래를 불러버리든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예 네. 노래를 부르면 그쵸. 관심을 끌 수 있지만 점수를 얻지는 못해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관심 끌고 난 다음에 점수 얻을 수 있는 것을 뒤에 연관하는 것까지 괜찮아. 그럼 노래까지만 했다? 그거는 재밌는 친구네 끝. 아니 뭐 이게 맹목적인 사랑. 예. 그냥 좋은 친구가 가장 좋은 친구다.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냥 좋았다. 예. IBK가 좋다. 이런 건 접근 어떻습니까? 그거 이제 시작으로서는 좋아요. 아, 시작. 이거를 시작으로서 감성적인 접근, 이렇게 일화로서 접근하는 거 요거 괜찮습니다. 예, 예.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은 저 친구 뭐야? 아하. 예. 그래서 감성 멘트에서 끝나면 예, 안 된다. 우리한테 뽑아 달라고 사정하는 거야. 떼 쓰는 거야. 이런 느낌이거든요. 감성적으로 시작하고 일화로서 재밌게 시작하되 끝은 내가 이만큼의 기업에 들어와서 이런 일까지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근거를 탄탄하게 받쳐줘야 돼요. 그 근거는 본인 굉장히 좋은 경험 많거든요. IBK 인턴 그리고 장사했던 경험 그리고 블로그 운영하면서 겪었던 거 수익을 그래요. 냈던 거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을 해나가는가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서 탄탄하게 받쳐주면은 굉장히 맞아요. 좋아질 겁니다. 아까 롤플레이 면접에서 또 하나 처방을 드리자면 제가 주어드린 건데 아까 5학년이었잖아요. 그럼 네. 이제 학자금이라는 게 대학교 때부터니까 예. 한 7년 남았으니까 그때 예. 같은 경우 이제 뭐 7년짜리 상품이 있는데 예. 그때쯤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거 그런 얘기를 해주면 좋다. 뭐 이런 아무래도 다시 한번 지원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뭐 지원 다시 해야 되는 거 워낙 관심이 많으시니까 뭐 저기 저 사장님 그 김승재 아나운서가 네. 3개월 내 휴가를 낸다라고 하면은 면접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근데 예. 이것도 괜찮죠?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5학년을 예. 제시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좀 더 디테일하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예.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예. 조언을 또 들으셨는데 예. 5점 만점에 점수를 주신다고요? 이 면접 점수 네. 5점 만점에요? 2.33에서 예. 올라왔습니다. 총점으로 보면은 2.89점. 아, 그래도 평균 뭐 0.56점 정도. 올라왔네요. 예, 짜긴 제가 짜네요. 예. 3점을 잘 안 줍니다. 그러니까요. 예. 되게 짜시네요. 3점은 합격선입니까? 아, 이게 직무마다 좀 다른데요. 은행도 네. 기업마다 다르고 3.5점 정도 평균 돼야지 합격이 되더라고요. 0.6점 필요하다는 네. 거. 그런데 예. 제가 오늘 해드린 거 그거 신경 써서 그 GP에 대한 것 이것을 잘 준비하면 그러겠네요. 충분히 4점 가까이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2.8이었죠? 89. 네. 2.9. 네. 2.9인데 네. 박지명 학생 오늘 어땠어요? 2.89에 대해서. 네. 저 네, 점수에 대해서 여유가 상당히 생겼어요. 이제 애드립도 하는데 이제 아주 뭐 예. 네, 마음에 드는 점수고요. 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더 준비해서 4점 가까이 올리고 싶습니다. 이게 참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을 좀 그 볼수록 매력 있다는 거. 지금 사흘째 봤는데 이 학습 면접 며칠 동안 하기도 하잖아요. 예. 오히려 그 하루에 끝낸 것보다 이런 예. 합숙 면접 통해서 본인의 매력을 좀 발산시키는 거. 예. 그리고 본인도 합숙 면접 있는 데 가세요. 네. 네. 괜찮네 아주. 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볼매라고 하죠. 볼매. 네. 저희가 방송에서 얘기한 게 아니고 제가 아까 네. 그 롤플레이 때
아주 훅 갔습니다. 아주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어제 그 기찬 쌤은 영업 쪽으로 팀의 학생 도전해 보라 얘기했었는데 굳이 친구 추천을 해주신다면은 뭐 어디가 좋을까요? 은행 괜찮을 것 같고요. 예, 영업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일반 기업의 영업하고 은행의 영업은 좀 달라요. 예, 은행은 찾아오는 손님을 대상으로 설득하는 그 과정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일반 기업의 영업은 찾아가서 나를 안 만나겠다는 사람을 나에게 얼굴을 돌리고 귀를 열게끔 만든 그것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거기에 영업 같은 경우에 면접에서 실제 그 롤플레이 할 때 아 됐으니까 오지 마세요. 아 다음에 오세요. 지금 그렇죠. 회의예요. 그게 제일 힘들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시작해요. 그거를 조금 더 추가적으로 준비하고요. 예, 뭐 다른 부분은 일반 기업이나 은행이나 준비 과정은 다 똑같습니다. 잡상인 안 받아. 요거에 대한 저기. 그거서부터 시작합니다. 대응.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태성 쌤께서 말씀해주신 것 중에서 GP 직위 중에 GP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집중을 해서 보완을 그렇습니다. 한다면 4점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3.5점 정도 합시다. 아 그죠? 네, 너무 후했나요? 예, 네, 예. 3.5점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탈락입니다. 너무 네, 많이 주면. 예. 오늘 또 냉정한 면접관 그리고 CEO의 모습을 보여주신 김태성 네, 강사님 그리고 박지명 학생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잡정 보셨다 아주 유익한 1부였던 것 같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구보나 캐스터가 전해드리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취준생들의 고민 사연을 들어보고 해결해드리는 시간이죠. TV 취업 상담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 채널 고정. 네, 잡정부센터 2부의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2부에서는 먼저 구보나 캐스터가 드리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 알아보는 시간이죠.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TV 취업 상담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일자리 방방곡곡부터 만나보시죠. 함께 보시죠. 네, 일자리 방방곡곡 구보나입니다. 오늘은 서울 지역부터 둘러보겠습니다. 박가희 주무관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고용센터 박가희 주무관입니다. 네, 오늘 서울 지역 어떤 채용 정보 기다리고 있나요? 네, 첫 번째 알려드릴 소식입니다.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에 위치한 주식회사 스마트포스팅에서 웹디자이너 2명을 모집합니다. 네, 지원 자격은 학력은 무관하며 2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고요. 급여는 연봉 2,400만 원이며 부트스트랩을 이용한 퍼블리싱 가능자를 우대합니다. 접수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을 이를 통해 제출하시면 되고요.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홈페이지 참고하셔서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학력 무관하고 2년 이상의 경력 필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 소식은 어떤 게 준비되어 있나요? 네,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에 위치한 솔루션 세무회계 컨설팅에서 세무회계 사무원 1명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초대졸 이상으로 경력은 무관한 신입 채용이고요. 급여는 월 160만 원으로 금융, 회계, 세무학 전공자와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를 우대합니다. 접수는 이메일을 통해 이력서,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 등을 제출하시면 되고요.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홈페이지 참고하여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박가희 주무관님 오늘 좋은 소식 고맙습니다. 바로 구미 지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구미 고용센터 홍은설 주무관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구미 고용센터 홍은설 주무관입니다. 네, 구미 지역 어떤 채용 정보 기다리고 있나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업체는 BBN 스틸 주식회사입니다. 구미시 장천면에 위치한 금속 가공 제품 제조 업체로 CO2 용접원 2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 무관이며 경력 3년 이상자를 모집하고 있고요. 급여는 월 200만 원 이상, 상여금이 400% 별도 지급되며 통근 버스와 중식이 제공됩니다. 접수 마감일은 12월 31일까지이며 입사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구인 정보를 참고하시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학력 무관하다고 하니까요. 많은 지원 부탁드리고요. 바로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다음 소개해드릴 업체는 주식회사 호반 건설 산업입니다. 구미시 산동면에 위치한 호반 베르디움 신축공사 현장에서 2년간 근무할 계약직 건설업 보건관리자 한 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초대졸 이상의 대기환경기사, 산업위생기사, 간호사 자격증 소지자로 경력은 무관하며 인근 거주자를 우대합니다. 급여는 연봉 3천만 원 이상이며 기숙사 및 중식이 제공됩니다. 접수 마감일은 채용시까지로 입사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구인 정보를 참고하시어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이야, 연봉이 3천 이상의 기숙사와 중식까지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조건이 매우 좋으니까요.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소식 전해주신 홍은설 주무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과 구미 지역의 생생한 채용 정보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스펙 때문에 취업 때문에 고민인 취업에 집중할 수 없는 도저히 네. 취업하고 싶은데 집중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시간이죠. 취업 고민 타파. 아주 이분과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습니다. 취업 TV 취업 상담소 유재석 씨 나오셨어요. 네. 네, 특성화고 이름이 되게 어려워요. 특성화고 신문의 고종필 이분 그때부터 어려웠어요. 커리어 전략가 예.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뭐 이렇게 앞뒤로 네. 어려워요, 이렇게. 아, 특성화고 신문도 특성화고 신문은 회사 이름이고요. 예, 커리어 전략은 제가 그러니까. 만든 예, 직업 거창해 직업입니다. 직업. 아, 예, 제가 만든 겁니다. 살이 빠지셨네요, 더. 다이어트. 머리가 길은 건 살이 빠지셨. 아, 다이어트 좀 더 하고 있습니다. 예, 한 65kg까지. 저번에 한번 어벤져스 잠깐 나와갖고 저기 한 20분 정색하고 네. 나가셔갖고. 아, 그 뒤에 해야 되는데. 그 보고 장이가 계속 있어가지고 이제 못 나왔습니다. 네. 네. 그래요. 네. 조민혁 선생님 같은 그 빅뱅이 아주 굉장히 볼만했는데. 네. 아, 조만간 다시 한번 제가 자리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네. 오늘 좀 청문회 때문에 굉장히 바쁜 친구입니다. 예. 사연 읽어준 남자. 저희가 청문회 중간에 좀 데리고 왔어요. 예. 네. 아, 이남규가 나 자리했어요.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끝나고 또 가야 되죠. 네, 또 가야 되는데 누가 청문회 하는 건지 정말 바빠 죽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지난번에 그렇죠. 지난번에 오랜만에 이제 뭐 어벤져스 특집에서 뵙고 그쵸, 오랜만인데 네. 네. 아까 얘기했지만 네. 어떻게 지내셨나요? 왜 안 나왔어요? 그 다음 주에. 원래 11월 12월은 이제 강의가 많아서 이제 목요일 날 강의가 잡혀 있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타를 구하려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해서 강의를 원래 잡혀 있으니까 강의를 먼저 나갔습니다. 네, 이 코너에는 처음 출연하시잖아요. 네. 각오 한마디 해주시죠. 아, 그 제가 말하는 게 답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지금 고민하는 친구들에게 네. 한 줄기 빛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굉장히 그 고쌤이 금요 스페셜에서 굉장히 좀 뭐라고 친근한 이미지. 좀 이게 취업이 안 돼서 어려운 친구들이 좀 기댈 수 있는 그런 이미지였는데 그날 나와가지고 사실 고대 나왔다고 이게 뭔가 괴리감을 줄 수 있는 스펙은 좋지만 그러게 좀 발언이 좀 심했습니다 그때. 예, 그 뒤에 좀 마무리를 했어야 되는데 예. 뒤에는 이제 아, 저 사람도 고대야? 이랬을 수 있어요. 좀 보듬어주는 말이 있는데 그게 안 나가서. 그러니까요. 예, 그게 저희가 안 기회를 나가서. 주지 못했네 봐요. 네, 오늘 좀 보듬는 말을. 모두 호환을 해서 좀 오늘 따뜻하게 해보겠습니다. 네. 자, 취업 때문에 걱정도 예. 많고 고민도 많은 취준생 여러분들 저희 잡정부센터에서 그 고민 해결해드리니까요. 그렇습니다. 취준생 여러분들 본방사수 부탁드립니다. 예. 자, 그렇다면 오늘 고민 사연 들어봐야 될 텐데 어떤 고민 가져오셨나요? 예, 그러니까 과외를 이제 알바로 하다가 네. 이거를 직업으로 해버린 친구예요. 그런 경우 많이 봤습니다. 진짜 맞거든요. 예, 네, 그 내용입니다. 전문 과인 거죠? 아, 예. 자, 그거 앞서 저희가 신청을 또 한 방법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남규 네. 아나운서가 심차게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예. 저희 한국직업방송 잡정보센터에서는 취준생 여러분의 고민도 받고 있지만 그 주변 부모님이나 가족들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의 고민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일단 전화는 02397에 자막이 나가고 있습니다. 02397-7984로 문의를 주시고 또 밑에 나가고 있는 이메일로도 문의를 주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정말 제 일처럼 자기 일처럼 해서 고민을 받고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주저하지 마시고 번호가 397-7984고요. 네. 이메일은 좀 무시하십시오. 너무 어려워서 번호로 전화로 주십시오. 번호로 네.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사연 네. 네. 읽어주시죠. 일단 제목이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이 일을 계속해야 할까요? 이런 제목으로 보낸 사연입니다. 한번 네. 읽어볼 텐데요. 자, 일단 29살 학원과 과외로 중고등학생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남자 교사입니다. 학교는 지방에 있는 경영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토익은 800점 중반 정도가 나옵니다.
내년에 결혼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고민이 됩니다. 원래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교육에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닌데 졸업할 때 취업도 쉽지 않고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하던 차에 이 친구가 추천해서 알바처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막상 일을 시작하니까 생각보다 일이 쉬운 것도 아니고 시간도 생각보다 많이 들어서 다른 일을 준비할 시간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학생들을 상대하다 보니 가르치는 시간만큼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사명감 같은 것도 생기고 해서 순간순간 열심히 하다 보니 벌써 3년 차가 됐습니다. 이 과외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에 다니기는 하는데 4대 보험이나 퇴직금은 없고 그냥 일하는 만큼 수당으로 받는 구조입니다. 뭐 열심히 하면 팀장이 돼서 다른 교사들을 관리하는 관리자 일을 할 수도 있기도 한데요. 이 돈을 많이 버는 교사들도 있어서 나도 열심히 하면 많이 벌 수 있겠지 이런 마음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은 200 전후로 벌고 있긴 하는데 일을 계속해야 하는 건지 아직도 고민이 된다는 사연입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고민하는 친구들을 제 주변에서 많이 봤고 또 문제는 이제 그런 게 있죠. 돈의 맛을 좀 보다 맞습니다. 보면 이게 또 쏠쏠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외를 하다가 이게 전업이 되는 친구도 많이 있는데 일단 뭐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이런 상황들을. 뭐 답을 결론부터 말하면 예, 그만하는 게 맞습니다. 네. 답부터 말하면. 예.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 보통 양쪽에 문과나 이과나 이런 고민들이 많아요, 실제로? 예, 진짜 많습니다. 특히 문과가 더 많은 이유가 이제 이과 계열들은 이제 과를 선택해서 대학을 진학하는데 네. 이제 문과는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아까 나왔던 경영학, 그지 경영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대표적이긴 한데 되게 애매하거든요 가기가. 그래서 과도 그냥 밀려서 어쩌다가 왔기 때문에 알바를 하다가 취업이 안 되니까 그냥 들어간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200 전후로 번다.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걸로 해서 더 성공하면 모르겠지만 네. 또 지방대 경영학과 나와서는 제가 지방대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만 또 더 좋은 자리에 어떤 그 과외 자리를 얻거나. 네. 그건 또 쉽지 않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과외라는 게 저도 이제 20년 전부터 과외를 했는데 네. 부모님들이 또 학교 보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 과외비랑 지금이랑 똑같습니다, 과외비가. 예, 과외비는 하나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더 떨어지면 떨어졌지. 네. 예,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정말 처음에 학원이랑 과외를 돈을 딱 돈 맛을 보면은 이게 벗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원 업무가 시작이 보통 오후에 시작하고요. 예, 과외는 저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한번 이렇게 쉽게 돈을 딱 벌으면 다른 일을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본인도 그랬었죠? 예, 저도 했습니다. 예. 근데 어떻게 그걸 끊었어요? 아, 그 뒤에. 뒤에 제 말에 보듬는 말에 예, 나오긴 하는데 저는 좀 빅피처를 좀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학원이 제 주업은 아니었고 제 주업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이제 단계로 예, 밟았던 일이어서 좀 저는 그만두는데 좀 어렵진 않았습니다. 근데 하지만 유혹에 벗어나기 위해서 1년만 하려고 했는데 3년. 그래서 한 3년. 이분도 3년 차가 네. 예, 저도 그때 지금. 고민해서. 돈 많이 모았어요, 그때? 다 썼습니다. 근데 그 유혹이 정말 클 것 같은 게요. 제가 듣기로는 그 웬만한 회사 월급보다 더 높을 때도 있다고 들어서 그렇죠. 그 유혹을 정말 뿌리치기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녁에 제 기준으로 얘기하면 자기 자랑 한번 해봐요. 막 과외비는 네. 다 다르지만 많이 받게는 뭐 한 명당 뭐 120도 받고 네. 그래요? 네. 뭐 짧게 받게 뭐 50, 60도 받는데 쉽게 말해서 8명을 하면 다작을 하면은 돈 1000만 원 더 벌 수도 네.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 하시는 분들은 정말 돈을 많이 버는 진짜 많으세요. 근데 이게 학생들은 그렇지 그렇게 많이 벌지는 않습니다. 학생들은 뭐 4, 50 받으면 한 10명을 하면 400이거든요. 근데 그 금액이 가능하긴 해요. 맞아요. 근데 꾸준하지 못하다는 게 좀 그렇죠. 그러니까 불안하죠. 다작으로 해서 짧고 굵게는 모르겠지만 이걸 네. 또 계속해서 이 수입이 들어올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오판일 수 있다. 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네. 자, 보니까 이게 그 문과 계열이고 어학은 되지만 다른 곳으로 갈 수 없다. 이렇기 때문에 네. 하는 친구도 많다는 예. 얘기라고밖에 귀결이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모든 일에 명암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되게 편하고 좋잖아요. 돈도 잘 벌고. 네. 하지만 커리어 쪽으로서는 좀 오점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그럼 이게 커리어에서 자신의 경력을 살리지 못하고 이게 나중에 면접 볼 때나 그럴 때 네.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29이면 다른 친구들은 자신의 직무에서 경력이 뭐 3년 차거든요. 네. 근데 이 친구는 이 학원이나 과외는 이쪽 분야 아니면은 경력으로 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이 친구도 나왔지만 4대 보험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냥 개인 사업자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력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 친구가 들어왔을 때 그냥 알바만 했던 거예요. 3년 동안. 그래서 경력으로 받기도 애매하고 신입도 굉장히 이제 애매한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아까 딱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 일을 네. 접어야 한다. 네네. 그 이유가 그러니까 이쪽 일을 계속할 게 아니라면 네. 어차피 경력으로 인정되지도 않고 알바 네. 개념이니까
그만둬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정말 천성이 아니면은 자기 발전성이랑 그다음에 시장성, 그다음에 인구 감소 부분도 반드시 고려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일을 해봤지만 이제 일은 조금 합니다. 쉽게 말하면 준비는 오래 하지만 실제 일하는 시간이 짧거든요. 근데 돈은 많이 벌어요. 남는 시간에 놀아요? 예, 놉니다. 예. 특히나 이제 제가 볼 때는 또 이게 편차가 있는데 약간 얘기했지만 그레이드가 있습니다. 지방대와 어떤 스카이의 어떤 그런 구조. 그래서 네. 단가가 달라요, 그죠? 네.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단가가 다르게 달라도 보스엠은 좀 어떻게 보면 좀 그쪽에서 네. 그중에서 개 중에 A급에 속하는 예, 예, 그분 아니었겠습니까? 예. 예. 그래도 이제 막상 일을 해보면 이게 자기 패턴이 아니라 학생 패턴으로 돌아오거든요. 네. 학생들은 이제 중간 기말 있고요. 여름방학 때 특강이 있고요. 또 2학기 중간 기말 있고 겨울 특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스템으로 쭉 돌아가다 보면은 2, 3년은 정말 그냥 지나갑니다. 그렇군요. 하면. 이게 네. 그렇다면은 제가 볼 때는 3년 정도 하면은 이제 만 시간 법칙처럼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정년 같은 게 없으니까 오래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아닌가 봐요. 예, 그렇죠? 나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만 시간의 법칙의 이제 오류가 뭐냐면 그냥 앉아 있는다고 만 시간이 됐다 소모가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지, 그렇죠. 예, 예. 정말 거기에 올인하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 교육 쪽을 하려면 그러니까 단순히 학과 과목뿐만 아니라 뭐 교육학, 심리학, 그다음에 진로학습 입시에 대해서 다양하게 섭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리고 또 하나는 10년이 지났어요. 자기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을 과연 원장들이 쓸까냐는 거죠. 지금 젊고 유능한 강사가 이렇게 많은데 제 나이입니다. 39, 40. 그 나이에 실력은 똑같아요. 맞아. 절대 안 씁니다. 절대. 맞습니다. 뭐 오늘따라 조금 냉정하게 말씀하신 네. 것 같은데 아,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네. 네. 현실은 더 냉정하니까요. 네, 그런데 그렇죠. 제가 듣기로는 사교육은 절대 네. 망하지 않는다. 이게 네. 절대 망할 일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앞으로의 시장성도 나쁘지는 그렇죠. 않지 않나요? 그게 궁금했어요. 정말 사교육이 망할 일은 제가 보기엔 없는 것 같습니다. 공교육이 아무리 탄탄해지더라도 사교육 부분이 있긴 한데 이걸 누가 담당하냐는 또 다르거든요. 이 담당하는 분야가 정말 이 학원이나 과외 같은 거 대형화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이제 과외 업체 같은 경우는 3천 명이 넘거든요, 교사가. 그러니까 대형화가 되는 교사가 중에... 3천 명이요? 네, 넘습니다. 학생이 3천 명 아니고요? 네, 교사가요. 근데 그렇게 대형화가 되는 이제 이런 추세에서 혼자 그냥 알바 개념처럼 한다. 그럼 이런 친구들은 정말 사교육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네. 알바 개념이 아니라 네. 정말 개인 비전을 가지고 성장 가능성을 내다본다면 네. 어떻게 좀 전망하시겠습니까? 자료 한번 준비하셨죠? 아, 네, 그 표를 한번 잠깐 보시면 그래프를 네.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지금 학교들도 학교의 그 교실 수가 줄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은 중고등학교 학생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표가 좀 복잡하다면 아주 간단히 예를 드릴게요. 제가 네. 20년 전에 수능을 봤는데 네. 수능 볼 때 응시자가 80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60만 명이거든요. 20년 만에 20만 명이 줄은 거예요. 20몇 프로가. 그럼 실제로 10년 뒤에 정말 인구가 급감하는 이 시대에서 그 친구가 설 자리가 있냐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래도 네. 고쌤은 지금 본인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쉽겠지만 일을 그만두려고 하지만 네. 이 친구 같은 경우 지금 생업이거든요. 네. 그만두고 다른 대안이 딱히 있어 보이지도 않고 또 지방대 경영할 거기 때문에 또 준비를 하려면 또 치열하게 해야 될 텐데 네, 그만두라고 하는 건 좋지만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 친구처럼 좀 확신이 없는 친구들은 그만뒀으면 좋겠고요. 확신이 있는 친구들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밥 먹고 살기도 힘들다. 그러면 일을 그냥 하시고요. 그다음에 오전에 잠 줄이셔야 돼요. 하원 강사의 가장 큰 점은 잠이거든요. 잠을 줄이시고 오전에 자기개발하면서 다른 직업을 좀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친구는 어학 능력이 있는데 그렇죠. 네. 그러면 이 능력을 좀 키우면서 할 수 있는 다른 길은 좀 뭐가 있을까요? 아, 제가 교육 파트에 있다 보니까 이런 친구들을 솔직히 상담을 한두 명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직업을 뭐 답은 아니지만 추천을 해준 적이 많이 있습니다. 한 명은 좀 이게 지금 회화까지 가능하다. 지금 이제 뭐 토익 800 중반이면은 회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회화가 된다면은 성인 시장은 좀 괜찮습니다. 이제 YBM이라고 아시죠? 네네. 예, 거기에 성인 시장에 회화 파트에 진출해서 성공한 친구들도 꽤 있고요. 그쪽으로 아니 성인 시장으로 또는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렇죠. 그게 아니라면 이제 일반 무역 쪽도 괜찮습니다. 이제 무역이나 외국계 기업들도 좀 들어가서 네. 신입으로. 아니면 네. 어제 그 박주희 학생처럼 뷰티 마스터 가는 박주희 학생처럼 글로벌 잡센터 뷰티 박상규 대표님을 만나는 네. 것도 좀 나쁘지 않다 생각이 네. 들고요. 그렇죠. 어쨌든 그 어학 부분을 조금 적절하게 살릴 수 있는 본인 정도를 좀 알아서 네, 그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군요. 자, 아까 저희가 뭐 그 말씀드렸습니다만 고쌤 그만둔 이유를 알아봤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노력했어요? 그냥 놀았어요? 아닙니다. 제가 이제
그 그만둔 이유는 원래 그만두기로 하고 들어간 거거든요. 제 처음에 빅피처를 그렸어요. 1년. 아, 원래 1년 잡았는데 3년 좀 넘게 했는데. 빅피처. 네, 빅피처라는 거는 저도 취업 강의를 하고 싶어서 이제 인사팀에 들어갔습니다. 네. 인사팀에 들어갔는데 이제 인사팀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진로랑 연관이 되어 있더라고요. 진로 부분이랑. 그래서 진로를 공부하다 보니까 학습을 빼고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을 공부 학원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학원에서 공부를 해서 돈이 쏠쏠해서 3년 있다가 마지막에 입시가 필요한 거예요. 뭐 가르쳤어요 그때? 영어 가르쳤습니다. 영어. 근데 영어를 정말 못합니다. 제가 하나도. 근데 어떻게 가르쳐? 시킬까 봐 또. 네, 바로 저기 뭐. 진짜 못, 진짜 못하는 게 수능 영어만 가르쳐. 수능 영어는 정말 쉽습니다. 그래서 자기 개발이 필요가 없어요. 창문의 스타일이네요. 그냥 하면 됩니다. 그냥. 네, 외우고. 수능 영어 지금 20점도 안 나가지고 울고 싶어 하실 텐데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죄송합니다. 네, 수능 영어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다 보니까 입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입시를 공부하고 연구소에 들어갔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렇게 열심히 자기 커리를 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뭐 일단 이렇게 바로 앞에 실제로 성공 사례가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죠. 여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연 보내주신 분에게 정말 네. 강력하게 도움되는 네. 한마디 조언을 해주신다면 아, 뜬금없지 않습니다. 네. 네. 그 서른 살이면 늦지 않았거든요. 근데 솔직히 아무것도 예. 네. 근데 아무것도 쌓지 않은 서른 살은 정말 무서운 겁니다. 이 학원 경력이나 과외 경력은 아무것도 없는 서른 살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고생 몇 살이죠? 39입니다. 내년에 39입니다. 저기 그 이제 사연 보내신 분 네. 지금부터 아무것도 안 하고 9년 있어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9년 저는... 동안 열심히 한다면 저 9년 동안 아, 그러니까 갑자기 39이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맞습니다. 훨씬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거 가능합니다. 기대를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오늘 꼭 고민 해결되셨길 바라겠고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취업 취비 퇴업 상담소 네. 커리어 전략가 고종필 쌤과 그리고 이남규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잡정부센터 오늘도 아주 유쾌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일은 어떤 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 내일도 럭키 크리스마스 왜 떨어졌나는 계속됩니다. 자, 내일은 토로. 야, 토로. 예, 전부 다 하는 겁니다. 네. 토를. 뭔가 토로를 써 있어서 근데 토틀인데요. 왜 떨어졌는지 네. 어떻게 하면 그 탈락해서 합격을 반전시킬 수 있는지 내일 김태성, 홍기찬, 조민혁 이 세 분의 입담 센 세 분과 함께 짚어볼 테니까요. 내일 방송도 많이들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내일 저희는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